급한 택배를 좀 싸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야생화 그리고 페라고늄을 준비했습니다. 생각 외로 델피니움은 이게 지금 엑스플랜트에서 이렇게 제가 내놓는 즉시 바로바로 이게 소진이 되네요. 이게 아마 여심을 흔드는 그런 아이인가 봅니다. 델피니움. 정말 저도 이게 처음 접하는 아이인데요. 요게 진짜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이게 꽃꽂이로도 꽃꽂이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보세요. 꽃봉오리, 이렇게 꽃봉오리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번 해볼까? 이쪽에, 한번 클로즈업을 잘 해볼게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이게 보시면 진짜 돌고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델피니움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확실히 진짜 이렇게 보시면은요. 진짜 돌고래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꽃봉오리가요. 피면은 아니고요. 색깔이 그랜드 블루네요.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랜드 블루라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요런 색감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델피니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예, 꽃말은요. 왜 당신은 나를 싫어합니까? 쉽게 변함, 위엄, 자비심. 당신은 나의 영웅. 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거만 청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요. 참 제비 꽃갈이라는 그런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유럽이고요. 그리고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온과 다습은 싫어해요. 그리고 통풍을 잘 돼. 뭐든지 그렇죠, 뭐. 식물은 다 통풍이 잘 돼야죠. 그죠? 델피니움, 이거 6월에서 9월까지 이제 꽃이 피니까 이게, 이제 겨울 오기 전까지 이 아이가 꽃을 피워주네요. 그러니까 요거 구입하셔도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델피니움, 그리고 노지 월동도 되고요. 델피니움, 모두 이거 세 포트예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분은 7,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델피니움 이거 세 포트거든요. 이렇게 세 포트. 분은 7,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똑같아요. 델피니움 세 포트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여러분 요 아이 한번 봐주세요. 이거 꽃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봐드릴까? 이렇게? 이게 꽃이요. 이렇게 하나씩 잡혀야 되나? 이게 안 잡혀요. 이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는 잡히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겹이죠, 겹. 참 직접 보면 진짜 예뻐요, 얘가. 얘는 이름이, 여러분 뭐냐면, 이름이 겸미나리 아제비예요. 근데 꽃이 상당히 예뻐요, 얘가. 이게 지금 포트는 세 포트인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나리 겹 미나리 아제비고요. 가격은 세 포트에 1,200원입니다. 근데 꽃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분은 가격 저기 지금 7,000원이라 써 있는데 저거 아니에요. 5,000원이에요. 잘못 썼어요,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견미나리 아제비 요거 이렇게 보시면 꽃도 예쁘고요. 꽃도 너무 이쁩니다. 세포트 가격 1,200원, 분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견미나리 저기 꽃말이 있어요. 천진난만이래요.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저도 좀 천진난만한데. 번식력, 이거는 번식력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리고 미나리가 붙어서 그런지, 습기 있는 걸 좋아하니까 물을 좀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죠? 햇빛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꽃은 6월까지, 5월에서 6월까지 꽃을 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게 제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조금 심는 걸 합니다. 예쁘게. 사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예쁜데,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페라고늄 때문에요. 이 페라고늄이 지금 사이즈가 좀 커요, 여러분. 자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사이즈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도 잘안 되네요. 이렇게. 제 손이 지금 택배를 싸고 엉망이라 좀 손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사이즈가 요 정도 하거든요.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죠. 그리고 꽃 색깔도 이 페라고늄 이게 꼭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꽃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이즈도 좀 커요. 얘가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아지 페라고늄은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페라고늄 가격은 2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분은 7,00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페라고늄, 그다음에 제라늄 아이들은 분을 좀 적게 하시던지 아니면 배수를 좀큰 거를 하시려면 배수를 좋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을 잘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다. 페라고늄 가격 25,000원, 분 7,000원입니다. 아, 꽃도 예뻐요. 꽃 색깔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 비해서 되게 예쁘고.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토분에 심으셔도 돼요. 저는 조금 좀 낮게 분재형으로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실 저는 이제 야생화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엑스플랜트에서 이 아이들이 나가요. 근데 하나씩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렇게 다 보시면 이렇게 세 포트씩 하시면 다 이렇게 사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한 포트보다는 이렇게 세 포트 정도를 이렇게 심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거 보셨죠? 제가 좀 심는 걸좀 합니다. 예쁘게. 제가 예전에, 제가 아프기 전에, 한 3년 아팠다 했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심는 걸로 고객님들이 좀 많으셨어요. 예쁘게 심는다고. 제주죠, 뭐. 근데 제주 있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초처럼 일만 하잖아요. 이렇게 델피니움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제도 거의 11시 넘게 일을 하고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밥 주고 가니까 집에 가니까 1시가 넘었더라고요. 밤 1시. 일복이 참 많습니다. 손도 엉망이고. 자, 미나리, 겸 미나리, 제아비. 이렇게 한번 아름다운 자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꽃을 보시고, 자연을 보시고, 다육이를 보시고, 야생화를 보시고, 풀들을 보시고, 걸으시고, 나물차를 좀 드세요. 그러면 정말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다 병행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